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3년 3월 5일이고 오후 12시 27분이에요. 이번 영상 바로 내일자 어떤 일정과 어떤 이슈가 있는가 종합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지난주 상장된 나노팀이 따상 나왔잖아요. 따상 나온 주식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최근에 신규 상장주 어떤 흐름 보였는가 같이 볼게요. 바이오인프라가 따상 이후에 처박혔어요. 그죠? 이틀간 처박혔고 삼성 스펙 8호는 과거 삼성 스펙 4호처럼 급등을 안 줬죠. 역시 미래에서 비전 스펙도 자빠졌고, 펜스키트까지만 이게 따상 나왔어요. 제이오가 상장하지 말자 첫날 25% 먹었고, 2% 빠지다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오래간만에 상장된 한줄라이트가 초급등 나오고, 계속 따상 나오고, 신규주 분위기 좋다가, 요즘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많아지면 신규주 매매는 당분간 스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셀바셀스케어가 2월 13일 날 상한가 이후에 상마감한 시간에 약수기법 상한가 하루 정지 먹고 3월 1일 날 여러분들 가르쳐드렸던 급등주 구별시 적용했으면 약 25% 이상 급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다음 급수자 준수투자그룹에서 스크롤바를 쭉 내리면 제로주반 성적 보고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나가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15종목 수익 실현했죠. 로보스타, 블랙티어, 비스토스, 코난 테크놀로지, 한국 화장품 제조, SAMG엔터, 토니모리, 휴린로봇, KTCS, 엠데스 테크놀로지, 이메이드맥스, 솔트루스, QRT, 스맥, 키스트. 자, 보시면 보통 5% 이상 먹고 알아서 팔라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올라간 것은 상한가 한 것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5% 수익 다 보고했고 하루에 약 17개 정도 나갑니다. 나가니까 하루 종일 주식 매매 가능하고 고수익을 위한다고 그러면 제로 주반이 맞는데요. 또 직장인이나 초보들은 하루 15개, 18개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기프반이 맞는데 기프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하고 아침 방송을 해요. 지난주 금요일은 또 보내드렸던 매세 이상 3% 손절 나갔고요. 지난주 목요일은 미래나노텍 4% 수익 실현, SK증권 7호 스펙이 쭉 매집해가지고 10% 수익 실현 나갔어요. 여러분 보내드렸던 카톡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 내일자 월요일장에 볼만한 종목 세 종목까지 왔는데 바이오인프라,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 뉴로메카 이 세 종목까지 같이 차트 볼게요. 자,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는 바로 언제입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상치고 목요일날 고점 맞추고 금요일날 조정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5일선 지지가 되고 있고요. 직전 저점 이하로 이 정도 올 때 이거 지지가 되면 손절가 3% 잡고 들어가는 게 단타로서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자, 뉴로메카는 신규주인데 신고가가 나왔어요. 신규주 신고가는 보통 신고가 한번 저항 맞고 두 번째 올라올 때 여기서 또 치거든요. 25,000원대 정도 치가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오면은 이게 120%, 118% 파동이론 적용하면은 27,8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 다시 날아가지 않을까. 역시 손절가 3% 잡고 접근하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는 바이오인프라예요. 상장된 지 이틀째는 음봉 나오고 3일째 음봉 나온다고 그러면 숫자 300씩, 신기적 숫자 300씩 의해서 대응 매매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 세 종목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이슈 관련 보면은 4월 14일날 재개되는 상용차 그래 재개된다 봐야 되죠. 그리고 강조드렸던 것이 KG ETS를 계속 강조드렸는데 이게 아마 거의 80, 90% 정도 올라왔네요. 물론 저희들의 팔고 없죠. 조정 나오면 아마 3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가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바이두 관련 일정으로 FSN, 와이드 플래닛, 소프트센 이렇게 볼만한데 요즘 우선주가 움직이네요. 자, 우장우년은 계속 봐야 됩니다. 에피성이 가장 큰 대장이고 5월달에 일정이 있네요. 3월 6일날 일정, 7일날 일정, 8일날 일정, 9일날 일정, 10일날 일정, 역시 3월 2주차 일정은 잠시 뒤에 유튜브에다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계속 추가된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청기가입니다. 필승! 와, 바쁘네. 일단 박스 뜯었고 복사를 해야겠네. 외장하드 4개를 동시에 복사 뜨는데 이게 외장하드예요. 다 넣어가지고 보시면
동영상 말씀 먼저 한글 빨리 읽어보시고요. 동영상 보시면 순서가 1비치부터 시작해서 17비치, 강연의 중기주, 사항별 매매, 국가 급락했다, 또는 작전 투자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다, 사항별 매매 조건 검색 시 공시보는 노하우나 고점 연구, 상한가 매매법, 조건식의 낙점 매매, 기사 매매, 주식 투자 기본 클릭하면 해제가창 보는 노하우하고 재무제표 분석, 전반지 매매 플로우, 그런 매매라고 그래요. 절대 매도 비치급, 이런 상황금의 매도를 반드시 쳐야 된다. 심화과정 클릭하시면 작전지 고른 노하우하고 장외 정매 기법, 기본편, 심화편, 합수파 매매법, 패턴 매매 클릭하면 부위 개곡자, 갈매기 패턴, 레간자 패턴, 판말 실자도 똑같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10권 정도 분량이거든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니까 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